요즘에는 남녀 사이에 설레는 반존대 화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지 예를 들면 드라마 봄밤의 정혜인 씨의 대사예요. 이거 대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. 그냥 그대로. 예. 알겠습니다. 천천히 와도 돼요. 오기만 해.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약간 존댓데 약간 설레 심쿵한 뒤에 약간 그러죠. 오기만 해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반존대라고 예. 오기만 하셔요가 아니라 오기만 해. 오기만 그렇죠. 해. 뭐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혹시 드라마 보면서 좀 심쿵했던 대사 혹은 뮤지컬 하면서 심쿵했던 뭐 다른 사람 대사라도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아, 제가 한동안 이제 남자만 나오는 뮤지컬을 네. 하다 보니까 로맨스가 없었어요. 정말 대현 씨 하는 뮤지컬 제가 보러 갔는데 더 모먼트. 아, 진짜로. 야, 정말 여자는 네. 볼 수가 없고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이고. 아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전부 남자 셋이서 계속 네. 한 두 시간을. 그렇죠. 예. 아, 조기 종영을 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. 네. 아, 근데 그런 심쿵한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래서 그러니까. 갑자기 또 여쭤보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. 그래서 네. 우리 제작진이 설렘 유발 심쿵 멘트를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. 왜냐면 저도 갑자기 하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네네, 그렇죠. 우리 드라마라든지 뮤지컬 뭐 전체적인 거에서 찾았습니다. 설렘 유발 심쿵 멘트. 이성에게 들었던 여러분 달달구리한 기억에 남는 심쿵 멘트를 지금부터 보내주세요. 여러분 경험담 있는 분들은 맞아. 보내주세요. 네. 지금 그래서 대충 뭐 저희가 심쿵 멘트가 네. 왔는데 이거를 대현 씨가 쭉쭉 읽어주시면은 영지 씨가 네. 어떤 말이 가장 심쿵한지 하나 골라주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앞에 걸 읽으면 되는 거죠. 대현 씨는 쭉 남자 멘트를 읽어주시면 네. 돼요. 네. 그 남자 누구야? 뭐야? 이상하게 자꾸 생각난다. 너 이거 좋아하잖아. 오늘따라 좀 예쁘네. 갑자기 보고 싶다. 왜 아프고 그래?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. 난 너처럼 잘 먹는 여자가 좋더라. 뭐야? 등등등. 이거 이제 오빠 솔직히 내가 해서 안 설레는 거 아니야? 별로 안 설렜어요. 그잖아. 예, 네, 쪽 오빠. 네? 아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다. 그 남자 누구야? 뭐 이렇게 해야지. 아, 그 남자 여기서 그 여자라고 해야지. 그건 여자. 그 여자 누구야? 아 영지 씨 한번 해주세요. 이제 들어보세요, 대현 씨가 네. 어떤 말이 가장 심쿵한지. 네. 이상하게 자꾸 생각난다. 너 이거 좋아하잖아. 오늘따라 좀 멋있네. 갑자기 보고 싶어. 아 왜 아프고 그래? 오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. 난 오빠처럼 잘 먹는 남자가 좋더라. 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? 아 야. 저는 안 맞네요. 저는 이런 거에 심쿵하지 않네요. 영지 씨 읽는 네. 사람 입장에서 어땠어요? 읽어보니까. 이거는 하면 네. 안 될 것 같은데. 그치? 아니, 이건... 정말 미안합니다. 제가 이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제 실수예요. 미안합니다. 야, 어렵다 이거. 이게 생방송이라 편집이 안 되니까 네, 큰 여러분. 큰 실수였네요. 제가. 미안합니다. 아, 여러분. 아, 이게 설레는 게 이게 힘드네. 네, 아니 이거는... 근데 갑자기 보고 싶네가 그래도 저는 허영지 씨 읽은 거 중에 갑자기 보고 싶네가 좀 괜찮았었고 아 아까 대현 씨 거 중에는 저는 이거 오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. 왜냐면 그래. 제가 뭔가 있어 보여서요. 아.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그런 거. 아, 네. 가끔씩 하면 정말 설렐 수 있는 말일 것 같긴 한데요. 네네. 오늘따라 좀 멋있네. 그치. 그렇죠. 그러니까. 가끔씩 하면 네. 여러분의 경험담을 네.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까 경험하신 분들 아 나는 이 말에 심쿵했다 인상적이었다 하는 멘트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살려볼게요.